지금 요게 체리나무인데요. 체리나무고요. 지난해 한 겁니다. 올해 한 게 아니고. 그래서 1년이 더 된 거예요. 요거 떼어내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 이유는 요거 하기 전에는 여기 나무들이 빽빽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자라면서 도장이 돼서 쭉 올라갔던 거예요. 선발 좌등금이라고 하는 체리 접목을 한 건데, 그래서 중간을 이렇게 취목을 해서 키를 낮춰 놨습니다. 지난해 보온했던 짚을 걷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비닐도 사갔습니다. 사갔는데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제대로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거 떼어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떼어내 가지고 공터 가지고 왔고요. 좀 가지 전정을 한 다음에 식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꼭 당해년도가 아니고요.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떼어내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가지 전정을 어느 정도 하고 도포제로 마감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 자른 부분 도포제 처리했고요. 도포제로 하나면 얼지도 않고 타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말로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꼭 해주시면은 좋아요. 없으면은 뭐 그냥 두는 건데.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체리나무는 지난해에 올렸기 때문에 결과 잠깐이라도 좀 알려드리고자 해서 요렇게 찍었습니다. 원래 모든 수정이 똑같은 건데, 떼어내기 하는 거, 그 다음에 귀목하는 방법이 똑같은 건데요. 그래도 수정이 다르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상으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드립니다. 구덩이를 팠고요. 구덩이 팠고, 그 다음에 지주를 하나 박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요. 한겨울에. 그리고 흙을 덮습니다. 흙을 덮었으면 물을 충분히 주면서 물다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뿌리 사이에 공기층이 가급적이면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한겨울에도요, 그 공기층으로 말라 들어가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비가 와도 그 공기층은 얼어 있으니까 탱탱하게요. 그러면은 사는 거고요. 만약에 이 물다짐을 안 해서 공기층이 뿌리 사이에 많으면 이게 마르면서 뿌리가 이제 손상이 되는 거야. 뿌리가 말라서 죽습니다. 얼음이 얼어가지고 뿌리가 동사를 하는 게 아니고 건조해서 말라서 죽는 거기 때문에 요 작업을 꼭 해주시면 좋아요. 물다짐이 다 됐으면 흙을 이제 복토를 해줍니다. 복토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피나 그 다음에 보온제 아무거나 좋습니다. 보직포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표면에 이런 식으로 덮어 놓는 게 가장 보온이 잘 됩니다. 이 목대를 해주는 것보다 이 지표면을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지표면이 따뜻하면 목대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대를 해주는 것보다는 지표면을 해주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하면은 겨울을 나는 겁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서 이제 체리가 달리죠. 크니까요. 나무가 크니까.